생활통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선우용래 맛있는 초대가 있는 날인데요. 네. 그런 집이 있다 그래요. 하루에 딱 5시간만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길래 그러는지 오늘 찾아가 보겠고요. 네, 그리고 연애시대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도경원 씨, 네. 이지현 씨. 네, 부르려면 한꺼번에 불러주실 텐가요? 이렇게 끊어서. 자, 연예시대 이지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네. 이지연입니다. 자,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단독 콘서트를 준비 중인 가수 이문세 씨를 제가 직접 만나보고 왔고요. 미니 시리즈 천령의 첫 번째 촬영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 그 전에요, 먼저 어제 검찰에 기소된 연예인들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연예인 4명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마약류의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13일 탤런트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의 현영씨가 기소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박시연씨는 병원 두 곳에서 뭐 치료와 카복시 등 뭐 이런 미용을 포함한 185회 프로포폴을 투약한 걸로 나오고요. 이승연씨가 111회 그리고 장미인씨가 95회 이제 투약을 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3명은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현영씨는 이제 42회 투약한 혐의로 투약 횟수가 좀 적다는 이유로 이제 벌금형 이제 약식 기소가 된 것입니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4명 중 일부는 프로포폴을 의사의 처방하에만 투약했다고 주장하는데요. 4명 모두 지금 프로포폴 상습 혐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요. 소속사를 통해서 이제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프로포폴 투약한 것이었고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지 상습 투약은 아니었다라고 지금 모두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예계를 뒤흔들고 있는 프로포폴, 일명 우유주사라고도 알려진 프로포폴은 중독 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프로포폴 과다 투여 시에는 심혈관계 억제라든지 중추신경 호흡을 억제하기 때문에 위험상이 초래될 수 있고 적절하게 처치되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을 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연예인 4명은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이상 연예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목 드라마 아이리스 후속 작품 픽션 사극 천명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월 방송 예정인 천명은 조선판 도망제 이야기를 그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첫 촬영에 들어가기 전 드라마 대박을 기원하는 고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이동욱 씨, 송지효 씨, 윤진희 씨 등 천명의 배우들도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희생정보통 시청자 여러분, 네, 천명이라는 사극으로 인사드리게 되는 송지효입니다. 반갑습니다. 사극 오랜만에 하시는 거 아니세요? 네, 사극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데요. 예전에는 왕후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은여로서 굉장히 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것 같아요. 저는 최원 역할을 맡은 이동욱입니다. 예. 굉장히 실력 있는 의술을 갖고 있고 내의원 의관인데 그 실력을 숨기고 딸을 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아버지 역할을 맡았고요. 도적패의 딸로서 그 안에서 활력수가 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사극 천명은 음모에 휘말려 도망자가 된 내의원 의관 최원이 불치병에 걸린 딸을 살리기 위한 사투를 그린 작품입니다. 물렀거라, 물동아, 물렀거라. 아무렇게나 침나시면 안 된다는 극중 이동욱 씨와 송지효 씨의 러브라인도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촬영한 지 한 일주일, 8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시간에 비해서 스태프들과 배우들의 또 이 호흡이 너무 좋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동욱 씨랑은 그 전에 제가 하고 있는 뭐 프로그램에서 게임도 같이 했었었고 안면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로 이렇게 드라마에서 만나뵙게 돼서 일단 촬영하면서 어색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화려한 캐스팅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극의 새로운 강자 천명. 빨리 보고 싶는데요? 저도요. 시청자분들께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천명 파이팅!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극 천명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랜 세월 많은 여성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죠. 공연계 거장 가수 이문세 씨를 콘서트 제작 발표회에서 만났습니다. 이문세 씨와 함께하는 달콤한 데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꽃중